아무것도 없네. 아예 가구가 하나도 없어. 냉장고도 없고 세탁기도. 그냥 모델하우스 오래 가. 그대로 이사 가도 될 것 같은 집이. 정말 현대인들에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가전 제품들이 하나도 없어. 어떻게 저렇게 아무것도 없게 된 거예요, 그럼? 이 집은 LH 주택인데 저한테는 지금 이 집밖에 없는 상황이에요. 아, 임대주택. 아무래도 제 거 이제 빚 좀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집에 있는 그나마 비싼 것들이 이제 가구나 가전밖에 없었어서 그거를 다 판매하느라 집에서 많이 휑하게 만들어지게 된 것 같아요. 돈이 없어서 팔 걸 말하려고. 야, 경제 상황이 엄청 안 좋은 거네, 지금. 야, 말 그대로 생활 고뇌, 그냥 생활 뭐야. 극빈층이죠, 거의 극빈층. 안 돼, 또? 뭐야? 고장 났어? 아. 정전. 어? 정전된 거. 맞다. 전기료에 대한 그 연체료 이런 게 생겨가지고 전기 제한으로 해놓다 보니까 그게 냉장고 한 대, 원래 청소기 하나, TV 한 대, 그리고 그냥 이제 최소한의 충전기 정도까지는 쓸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드라이기 같은 경우는 전기가 많이 사용을 할 수 없게 돼버린 상황이에요. 아, 맞아요. 제가 오지로 촬영을 한번 갔었는데 드라이기를 켰다가 그 호텔 전체가 차단된 적이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받았더라고요. 아, 그러니까 지금 옛날처럼 아예 그냥 못하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만큼의 최소한의 인력은 주는 거구나. 알 끊을 수는 없게 돼 있어요. 다 끊진 않아. 여보세요. 밝다. 나 전기세 안 냈지. 자연 건조. 언제 머리 말려. 진짜 이건 자연인도 아니고. 진짜 자연, 자연이네. 근데 웃고 있는 게 신기해요. 지금 저 상황에서 표정이 밝은 게.